말뚝 닦고 살고 진짜 우리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정서입니다. 요거 예. 다 해보셨군요. 자식한만 빼고. 네. 자, 데이트할 때 여자들은요, 남자들 앞에서 쬐끔 먹는 척하느라고 배고파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밥통 끌어먹고. 그렇죠. 네. 예. 소녀시대 대답해주세요. 나도 그런 적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어, 앞에서도 끌어안고 먹습니까? 먹어야죠. 왜 집에 먹어야 가서 해요. 먹어요? 앞에서 네. 먹어야죠. 네. 앞에서 뭐하러 먹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네. 야,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진짜 이 요정이에요. 겉모습은. 워낙 안에는 골룸이 있습니다. 정말 터프한 소녀시대와 함께하겠는데요. 예, 안에는 나, 내 안에 JK 김동. 내 안에 신동 있다. 캔입니다, 캔. 예. 알겠습니다. 제시카의 라이브 한 곡 듣고요.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눌 건데요. 아프고 아픈 이름 준비했어요. 네, 지금 아프고 아픈 이름 저희가 라이브로 이렇게 또 낮에 사실은 많이 목도 힘들고 아프실 텐데 또 컨디션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청했는데 지금 반주가 안 나오고 있어서 무슨 얘기든 해야 돼요. 네, 저의 이런 심정을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는 써니 씨가 아마 제일 알지 않을까. 아, 근데 사실은요, 네. 저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를 전에 저 전에 수영 양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바톤 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소녀시대가 다 해먹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요. 네. 지금 더블 DJ를 보고 있거든요.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와. 근데 다행히 팬분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실수도 많이 막 하고 그러는데 다행히 넘어가 주시고 해서요. 네. 잘하고 있는데 아, 역시 DJ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 요즘에 DJ분들 볼 때 너무 존경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이 긴 시간을 써니 씨가 메꿔주셨고요. 이제 음악 시작한답니다. 자, 박수! 에이? 박수를 길게 쳐야 네. 된다는군요. 자, 준비되는 대로 사인 주시고요.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 물어볼게요. 네. 전부가 되어버린 너.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유재현 씨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아유, 참 걱정됩니다. 오늘 유재혁 씨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너 정말 여신이구나. 유재혁 씨가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강슬아 씨가요, 남자친구 있는 소녀시대 멤버는 누구예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네요. 아홉 명 다 없습니다. 아, 다 없어요? 저희가 있어요. 팬 여러분이죠. 또 그런 말 하는 제가 또. 예. 저 그런 말도 진짜 싫어요. 저는, 아, 네, 저는 지금 씨가 이런 씨.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네.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무대에서 계속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또 그런 노래할 때도 계속 웃음보가 터져갖고요. 아니, 근데 저 여기서 좀 궁금해요. 네. 그냥 개인의 그 소신에 따라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원치를 않으세요? 이런 진짜 아이돌 그룹들 보면 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늘 하나같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근데 솔직히 예, 네, 솔직히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요.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네. 괴로워요. 왜냐면 시간도 없고 또 신경 써야 되고 그게 되게 여러 가지로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창 정말 남자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요럴 나이인데 좀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진 않으세요? 그것보다 근데, 지금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더 좋고 그거에 더 매진하고 싶고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다른 거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나요? 야, 진짜 우리 유리 씨가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다. 이 말, 이 멘트가 어떻게 제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정석으로. 근데 맞는 말씀이니까. 네. 예, 지금은 또 이 일에 매진할 때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제일 안 씻는 분 누구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전영라 씨가. 저희 다 잘 씻어요. 잘 네. 씻어요. 자, 소녀시대와의 이구동성 토크를 좀 이어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해당되는 멤버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시대 내숭 키는 하나 둘 셋. 유리? 어머. 야, 진짜 얘들아. 하나 둘 셋이라고. 지금 유나 씨가 그런 거죠? 유리라고. 아니요, 아니요, 써니 언니가. 아, 써니 씨가. 어, 왜 유리 씨가 내 승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실은 제가 유리랑 룸메이트거든요. 네. 같은 방에 쓰는데, 네. 아니, 잠꼬대는 그렇게 애가 과격하고 터프할 수 없어요. 정말요? 애가 막 자고 있는데, 심지어는 새벽에 제가 깬 적이 있어요. 잠꼬대 때문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러고 저희 아무도